여기 텀 우리가 자 보면은 이런 결론이 나와요. 뭐가 됐냐면은 여기는 봄이 되고 여기는 여름이 되고 자 여기는 가을이 되고 여기는 겨울이 돼요. 겨울이. 자 그럼 국내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인하고 묘가 인묘진이 요 세 가지가 봄이죠. 그 정월달 인월, 2월달을 묘월, 3월달을 진월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사람들이 뭐래요? 어린 날 보고 뭐야? 철부지 철부지 그러죠. 철학을 알지 못하면 철부지예요. 그럼 이것도 모르면 철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도 오행을 지금 배워요. 그러면 요 인이라는 걸 천간으로 보면 갑이 되고 을이라는 걸 천간이라면 묘를 을이라고 되거든. 그러면 인이라는 3이라는 숫자가 되고 묘라는 숫자는 8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동쪽이고 봄이고 3, 8이고 목이다. 그래서 동쪽, 동방, 갑을 3, 8, 목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쪽에는 4, 5, 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4는 정사가 되고 병호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정이라는 숫자는 음이니까 2라는 숫자가 되고 병이라는 숫자는 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병정 이칠화 지지는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에는 여기가 신방이고 여기가 유방이고 달기유자 유방이요. 여기는 술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신우수는 가을이고 가을이 되는 거고 가을을 우리가 숫자를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바로 자 사구금이라고 한다. 사구금이라고 이게 신이다. 사구금이라고 한다. 금이라고 한다. 이거를 가을로 본다. 그러면 겨울은 여기가 일룩수라고 하는데 여기는 자수가 되고 여기는 자 해수가 되니까 자 해자축해서 이거를 우리가 겨울이라고 하고 자를 일수 요걸 천만 넣으면 임이 되는 거예요. 임자는 일수 해수는 개니까 요거는 육수.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 아 개로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역학을 배울 때 계속 기문을 배울 때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명리의 오행과 기문의 숫자를 빨리 바꿔서 못 보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역이라는 자체는 뭐냐 한자로 쓰면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그러면 이 역이라고 하는 얘기는 해와 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해와 달. 지구에 사는 사람이 해와 달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보탬을 주고 어떤 해로움을 끼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물론 아시니까 다 아는 걸 들으니까 졸음 오시죠? 그렇죠? 괜찮습니까? 예.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게 보면은, 진, 자, 술, 요게 미하고 추구, 진술충미라는 게 있죠. 요것이 계절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진술충미는 오행으로 토라고 하거든. 토인데, 바로, 축토와 미토는 식토라고 하고, 진토와 술토는 우리가 오토라고 해요. 오토. 그래서 오토를 갖다가 진이냐 술이냐 이것도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요. 무조건 오토부터 둘이 뭉실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문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학문이
지구상에는 기물뿐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단점 하나는 절대 물어보지 않거든 말하지 마라. 왜? 그 이유는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삼형살을 역기문에서 삼형살, 역학에서도 인사진 삼형살이 있는 사람이 그 응기가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고가 난 사람은 보러 와서 묻고 그렇잖아요. 사고 안 난 사람은 안 물어보죠. 그렇잖아요. 그 안 물어본 사람은 사고 안 난 사람이죠. 그래서 삼형살이니까 당신 교통사고 다쳤어. 안 다쳤는데 그럼 헛소리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한테 얘기해줘도 묻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아 이거예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맞아도 안 맞았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비싼 쌀밥 먹고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기문을 공부하면서 지금 내가 한 내용은 여기 기문 초급 동영상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를 간추려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간추려서. 그러면 오늘 제가 사주를 드린 이유는 요 사주를 첫날 보면서 제가 봐준 거예요. 이 사주는 누구의 사주냐면은 인터넷에서도 나올지도 몰라요. 옛날 이승만 박사의 전형 이발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업궁을 보면은 직업을 볼 때는 다섯 가지를 본다. 첫째 관요, 두 번째 녹궁요, 세 번째 기세가 왕한 놈을 따라서 하는 거요, 네 번째 뭐 구성학 천봉 구성을 본다 등등의 용신을 본다 이렇게 한 다섯 가지를 간추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주는 운이 바뀔 때마다 직업이 바뀌었어요. 대운이 바뀔 때마다가 그러면 집에서 뭐 가정을 꾸미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오면은 여기 있는 동안은 저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를 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딴 얘기를 생각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왜? 비싼 돈을 내고 공부를 하는데 하늘에도 알아듣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면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 명함에도 보면은 복지관 강의를 제가 지금 하는 걸 이제 해요. 대학에서 끝나니까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기문 강의하는데 너무 어설프게 강의하니까 저를 와달라고 하도 초빙을 해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제가 떴다 하면 교실이 꽉 차요. 심지어 딴지서 의자까지 들고 들어와서 공부를 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한 사람들이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도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제가 개인 레슨을 하는데도 영업하는 사람이 거의 전반이에요. 왜? 기초는 잘 안 가르칩니다. 이제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라고. 그래서 요 구궁을 볼 때 요 방에 가면은 자수방이다. 근데 자수는 임자다. 여기는 해수방이다. 해월이다. 그러면 해월은 우리가 요것은 정월달, 2월달 우리가 여기 가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12월 이렇게 12달로 분류해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체를 공부하면은 천문학을 공부하면은 고등학교에서 다 배워요. 자, 태양을 위시해서 요것이 태양이라면은 지구가 이 태양을 도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방향으로 도냐? 시계 방향대로 이렇게 돌아요. 근데 이 태양은 어떻게 도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시계 방향으로 트랙을 뛴다면은 넘어지겠죠? 우리가 1분 동안에 지구가 몇 킬로를 움직인지 아세요? 시속 20킬로를 움직여요. 지구가 안 돌고 그냥 섰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지구에 가까운 달이 있죠? 달이 지구의 인력을
땡겼다 놨다 하면서 그걸 따라서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나갔다 들어갔다 합니다. 그걸 조류라고 그러죠. 그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갖고 계산하는 것이 음력이고 태음력이고 태양을 기점으로 해서 노는 것이 태양력이에요. 그래서 태양력, 역은 본래가 올리스 역을 쓰다가 로마 교황청에 그 교황청장의 이름을 따라서 올리스가 있을 때 만든 역을 올리스 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전했냐? 여섯 자 되는 나무를 여섯 자, 6척 되는 나무를 이렇게 병대에 꽂아놓고 햇빛이 그늘이지만 요게 여섯 자 이렇게 비칠 때 또 여기서 비칠 때 여기서 비칠 때 이걸 가지고 기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해가 여기 비칠 때를 상반기에는 요 때를 춘분이라고 하고 춘분이라고 하고 가을에는 여기서 이렇게 될 때는 추분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딱 맞췄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안 맞아. 그 왜 그럴까 하는 이유를 잘 아셔야 돼. 그 이유는 태양이 여기 있는데 지구가 요 태양을 돌면서 그냥 공마냥 일직선으로 똥긋하게 돈다면 이게 딱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구는 태양을 그렇게 돌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냐 하는 얘기는 자 여기는 하지와 동지라는 게 있는데 하지 때는 태양을 가까이 돌고 동지 때는 멀리 돌아요. 그 타원형으로 돌아옵니다. 네, 타원형으로. 그래서 멀리 있을 때는 겨울이 되는 거고 가까이 있을 때는 여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다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는 시간에 돌리는데 우리가 1년을 60갑자로 하면 360분이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60갑자를 6번 하면 360분이 안 나오지 않느냐고. 그러면 1년 동안에 5일 5시간 48분 46초를 남은 거를 19년마다가 7번씩 윤달을 둬요. 윤달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춘 겁니다. 계절을. 그러면 언제 계절을 맞춰는 24절기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을에 가면은 입추 말복이 되면은 오늘은 더워가지고 막 옷도 벗어 제끼고 샤워도 했는데 내일 가면 추워갖고 썰렁썰렁한 거 느끼시죠? 입추 말복에 바로 춘분의 각도가 지나니까 그런 거예요. 어? 그와 같이 이 절기가 민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멀지 않았으니까 다음 2, 3일 지나면은 망종이 되고 6월 22일이면 하지가 와요. 하지가 되면 뭐가 다른 줄 알아요? 하지 전에서는, 하지 전에는 이슬밭에도 물기가, 습기가 잘 안 오르는데 하지가 지나면은 습기가 올라와요. 그게 달라져요. 왜? 하지가 되면은 양기가 왕성합니까? 음기가 왕성합니까? 양기가 왕성하면은 수분이 올라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차고 고요한 것 같지만 물이 세게 움직이면은 열이 나버려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과학자가 왔길래 뭘 연구하니까 물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무슨 연구를 하냐? 지금 우리가 보일러를 쓰고 있죠. 중앙난방식 보일러, 뭐 가스 보일러 등등 하잖아요. 물만 회전시키면 자동적으로 열이 나는 것을 개발하는 사람을 엊그저께 만났어요. 됩니다. 그것도 네, 돼요. 이와 같이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안에 다 되는데 그럼 요 중국은 뭘까? 중국은 무기 진술 층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토예요.
그러면 오행은 뭐냐 하고 얘기들을 해요. 오행은 제가 좀 악필로 쓰니까 아마 동영상을 찍어도 보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좀 겪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사제지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고 제가 권고를 드려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자, 오행은 뭘까? 오행. 자, 음양은 뭘까? 하고 보면 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땅이라고 그래요. 땅. 땅을 우리가 오행으로 토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땅을 밑에 있는 거하고 땅 위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땅 위에 있는 거는 목이라는 나무가 있고 화라는 불이 있어요. 근데 땅 속에는 금이라는 돌멩이가 있고 수라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 목화는 양의 오행이고 금수는 음의 오행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행이 다 있어야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집을 짓시다. 토가 있어야 땅이 있어야 집을 짓려고 하겠죠. 여기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토가 없는 사람은 주거가 안정치 못한 사람. 사주 여덟 글자 딱 보고 기문 보고 토가 없으면은 당신 주거가 일찍 못해갖고 뻐꾸기 마냥 이 집 저 집 날라다니며 사는 사람이구먼. 그러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토가 없는 사람 두 번째 신용이 없어요. 한 군데 못 살기 때문에 신용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다가 땅이 있는 데다가 여기다 뭐를 박아요. 자 금을 박죠. 주추를 박죠. 주추. 그렇잖아요. 왜? 안 박으면 나무뿌리가 썩으니까. 거기다가 기둥을 올리죠. 기둥을. 이렇게. 기둥을 올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이제 지으려고 하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목이죠. 그렇잖아요. 목. 그러면 결과적으로 토, 금, 목은 다 들어갔어. 그 없는 게 두 가지죠. 여러분들 아파트 이사 가면 제일 먼저 틀어보는 게 뭐예요? 주방에 가서 물 틀어보죠. 화장실에 가서 물 내려보죠. 물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보일러가 잘 들어오나 온수가 나오나 이거 보죠. 그럼 그 물은 수고 불이 잘 들어오니까 화잖아요. 그게 오행이에요. 그럼 하나가 부족하면은 즉 수가 없으면 융통머리가 없는 사람 머리가 돌머리 머리가 둔하면은 몸뚱이도 고달픈 거예요. 안 그래요? 예? 이와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로다가 목이 없는 사람은 오행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이 목이죠. 나무가 없으면은 즉 목이 없는 사람은 뭘 기르고 가꾸는 걸 못해. 베란다에다가 화초 하나도 안 기르는 사람이 사업에 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어? 살아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기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산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금이 없는 사람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야. 어?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자라도 마디가 있어야 자라거든. 소나무가 1년을 이렇게 자라도 이렇게 마디가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을 살았다. 여기는 2년을 살았다. 그래서 3년을 살아야 그 나무는 딴 데다가 팔기도 하고 이식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인생은 30 이전에 성공한 사람은 세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30 지나 성공했지. 나폴레옹도 33살이요. 전부 다 30 지나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30 이전은 우리가 기초단계다. 그래서 10년을 살아보면 아 이제 한 발자국 내리었구나. 20년 살아보면 두 발자국, 30년을 살아보면 세 발자국 나왔구나. 새가 날을 내도 세 발자국은 뛰어나 날르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거짓말을 많이 섞어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역학을 배우면서 금이 없는 사람은 결단력이 없어요. 네? 결단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토가 없는 사람,
수가 없는 사람, 목이 없는 사람은 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화가 없는 사람은 인정머리가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햇빛이 없는 데 산다고 봐요. 얼마나 우중충하고 답답하겠습니까? 화가 그만큼 중요해서 우리가 심성론을 볼 때 첫째로 오행, 두 번째로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왕약. 왕한 사람은 베푸는 인정이 있고 없는 사람은 아주 악바리 같으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는 것이 바로 화가 있느냐 없느냐. 화가 있는 사람은 심성이 너그럽고 인자하고 예의 바른데 화가 없는 사람은 인정머리도 없고 눈물도 피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행을 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뽑을 때 자 생년월일시를 뽑아요. 그렇죠? 근데 사주 뽑는데 핵심이 뭐예요? 시입니다. 시. 그럼 쉽게 얘기해야 돼요. 이혼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의 원인. 결혼했기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결혼 안 하면 이혼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사주를 뽑으려면 시가 없으면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시간을 쓰지 못하고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언제부터? 자, 1910년은 한일 늑치. 일본 사람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일본 시간을 썼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시간을 썼어요. 그런데 그 뒤에 1945년 지나면서 이승만 박사가 아주 대일정책 쓰면서 일본 시간을 쓰지 않고 광화문을 점으로 우리나라 시간을 썼어요. 그러다가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하고 난 1961년 이후에 현해탄을 건너면서 만날 시계를 돌려놓으니까 일본 시간을 또 썼어요. 그렇게만 지금까지 일본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쓰고 있느냐? 거기다 썸마타임이라는 것도 했어. 썸마타임. 그럼 썸마타임은 뭐냐? 일광 절약 조절 시간이에요. 왜? 하지 때는 해가 뜨는 시간이 몇이냐면 아침에 6시 11분 떠요. 그런데 동지 때는 7시 40분에 해가 떠요. 그러면 이 시간이 무려 여기 6시 아니야 5시 11분이에요. 5시 11분에 해가 뜨는데 7시 40분에 뜨면은 2시간이란 차이가 나죠. 그렇죠? 나머지 가서 품앗이하고 가도 되죠. 그거를 일광절약 시간에 했는데 1년 12달 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밤낮의 길이가 같을 때 춘분하고 추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3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을 기준해서 썸마타임을 하는데 어떤 때는 4월 1일부터 말 때, 3월 20일 할 때 이렇게 날짜는 좀 변동이 돼서 그 기간 내에 썸마타임을 했어요. 그래서 썸마타임 하면 한 시간을 시계를 앞으로 놓은 거예요, 뒤로 놓은 거예요. 6시 11분에 5시 11분에 해가 뜬 거를 6시 11분에 해가 뜬 거로 만드는 거예요. 한 시간을 늘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썸마타임 있죠. 일본 시간에 32분 차이가 나죠. 그럼 우리가 동경 시간, 서경 시간 얘기를 해요. 동경, 서경. 뭘 갖고 얘기해요? 일본 동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동쪽으로 온 걸 동경, 서쪽으로 간 걸 서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몇 시다 하면 미국에는 몇 시하고 시간 차이가 몇 시간 난다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즉 요코하마 쪽에 그쪽을 기점으로 해서 동경 135도를 지나가고 일본은 135도를 기점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127도 30분을 기점으로 하는데 그 거리가 1도가 즉 8분 차이 나니까 48은 32분 05초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지평전을 기점으로 했지만 지금은 서울시청을 기점으로 하니까
32분 05초. 그런데 그걸 그때 해가 동쪽에서 뜨죠? 그러면 서울은 32분인데 강릉은 해가 뜨는 시간이 서울보다 5-6분 앞섭니다. 그래 안 그래요? 목포는 5-6분 늦어요. 그래서 반드시 1, 3, 5, 7, 9 양의 숫자에서는 30분에 태웠으면 출생지가 어디고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시를 자시냐 축시냐 예를 들면 사시냐 오시냐 이거 분별을 해야 되거든. 그것도 사조도 제대로 못 뽑고 나무 사조를 본다는 것은 맥도 모르고 침통은 능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은 바로 잡아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